네, 안녕하세요. IT조선의 이민호 기자입니다. 산뜻한 5월, 가장 생각나는 건 뭐니뭐니 해도 이 캠핑 차박처럼 친구, 가족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이죠. 이 캠핑 인구 700만 시대, 경차로도 차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마 캠핑 장소에서 이런 사이즈의 차 많이 보시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크기가 심상치 않은 쉐보레 풀사이즈 SUV 타오입니다. 먼저 앞면부터 보실 텐데요. 이 크기답게 이 본넷이 제 가슴팍까지 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그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못생긴 그릴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5세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모델부터는 형제차인 에스컬레이드에 가깝게 그릴이 좀 세련되게 바뀌었습니다. 이 국내에는 타오가 하이컨트리 모델부터 수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 윗단계 등급으로 다크나이트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쉐보레 마크가 검정색으로 변경이 되면서 주변에 LED 등이 함께 부착이 돼서 훨씬 더 세련된 감성을 느낄 수가 있도록 디자인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요 디자인의 포인트처럼 보이는 이 C자형 방향 지지등, 특히 요 헤드램프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위아래로 나눠졌던 이 전방 주시등이나 헤드램프 등들이 일렬로 배치되면서 훨씬 더 일관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에 이렇게 하이컨트리 트림 모델명이랑 타오에 대한 요 레터링이 같이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안테나 같은 경우는 후면 쪽에 많이 배치가 되는데요. 이 타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이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앞쪽으로 배치해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휠 같은 경우는 요 풀사이즈 SUV 타오의 크기에 맞게 22인치의 거대한 휠과 타이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브리티스톤의 알렌자 타이어가 사용이 됐는데요. 프리미엄 SUV에 많이 공급을 하는 타이어 중에 하나고요. 크롬휠이 사용이 됐는데 특히나 내식이나 부식성에 훨씬 더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휠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차 문을 열게 되면은 자동으로 사이드스텝이 나와서 동승자나 아니면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는 거를 도와주는 기능도 같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리어 글라스가 굉장히 큰 통창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는 크롬 스틸바가 이 타오 레터링과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배기량 6100cc대의 고배기 차량이다 보니까 이 뒤에 있는 머플러가 왼쪽이랑 오른쪽 모두 같이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견인 트레일러용 고리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옵션 자체는 굉장히 출중한데 한 가지 아쉬운 점 중 하나는 이 뒤쪽에 있는 리어 램프가 LED 등이 아닌 벌브 램프입니다. 9천만 원대의 상당히 고가의 차량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이 타오 같은 경우는 국내 SUV들에는 많이 없는 기능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뒤에 있는 리어 글라스가 이렇게 리어 글라스가 개폐식으로 국내 SUV들에는 사실 많이 없는 기능 중에 하나죠. 네, 타오 내부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운전석을 이 최대 높이로 올린 상태인데도 이 머리 위쪽으로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내 인테리어 같은 부분은 역시 미국차 감성이다. 세세한 거를 신경 쓰기보다는 살짝 투박하면서도 이 우드톤의 디자인 이 굉장히 인상 깊고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차들 같은 경우는 부직포스러운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이 가죽 같은 느낌을 좀 많이 살렸습니다. 이 센터페시아 쪽에 10.2인치 터치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쪽에는 이 12인치 이 LCD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 레이아웃을 뭐 클래식, 고급, 뭐 디지털, 모던 이런 네 가지 식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앞쪽에 이 휴대폰 무선 충전하는 거치 구역도 굉장히 넓은 편이고 이 컵을 넣는 홀더 같은 경우도 이 앞쪽이랑 뒤쪽으로 두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콘솔에 있는 수납 구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은 경우가 많은데 요 있는 상자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설명드리겠지만 2열에 있는 디스플레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요 무선 헤드폰을 쉐보레에서 함께 같이 탑재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타오가 컬럼식 기어였는데 이 5세대 타오로 다시 들어오면서 이 전자식 버튼 기어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원래 미국 소비자들의 의사를 좀 반영을 한 거라고 하는데 컬럼식 기어에 익숙했던 사람들이라면 뭔가 어색한 느낌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후진하는 R버튼이나 주행하는 D버튼 같은 경우는 누르는 식이 아니라 그냥 눌러버리면 이제 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상의 이유로 이렇게 당기는 식으로 변경을 하신 것 같고요. 이 운전석 왼쪽을 보면은 다이얼식으로 에어 서스펜션을 변경을 하고 구동축을 변경할 수 있는 이 다이얼
계열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상황에 따라서 이 구동축을 2륜에서 4륜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오프로드 주행 시에 최저 25mm에서 최대 50mm까지 차의 지상고를 바꿀 수 있는 기능도 함께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치면은 실내 공간과 함께 살짝 투박한 이 키 부분도 들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9천만 원짜리 차에는 어울리지 않는 타우 2열석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지금 제 키가 180 정도인데 확실히 이 헤드룸 공간도 많이 남고 레그룸도 거의 1m 이상이기 때문에 이 무릎 공간도 굉장히 편안하게 넓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함께 탑재되어 있는데요. 콘솔에 있는 HDMI 단자를 통해서 미디어 콘텐츠를 즐길 수가 있고요. C타입 충전기와 220V 단자가 함께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선 시트를 2열에서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통로도 2열 좌석들이 독립식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3열까지 드나드는데 충분히 무리가 없을 정도로 넓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타오 3열석으로 들어왔는데요. 2열에 어느 정도 공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3열 레그룸이 전혀 답답하지 않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3열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에어벤트라든지 C타입 포트, 컵홀더 같은 편의사항들이 다 완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타오의 트렁크 공간인데요. 이 3열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공간이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3열을 폈을 때 기본 적재 공간은 720L 이상이고요. 전동식 버튼을 통해서 2열과 3열을 모두 풀폴딩 했을 때 적재 공간은 훨씬 더 넓어집니다. 특히 이 전동식 3열 같은 경우는 운전석에서도 풀폴딩을 시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공간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2열과 3열을 전부 접은 상태에서는 성인 남자 2명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의 전체 적재 공간은 3400L 이상에 달합니다. 이건 되게 차이가 좋아 보이세요. 나쁘지 않아.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시승을 해보고 있는데요. 공차 중량 2600kg이 넘는 차량답게 굉장히 육중하면서도 묵직한 주행감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펠리세이드나 소렌토 같은 차량들보다 굉장히 크기가 큰 SUV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잔 진동이나 떨림 등이 생기게 되는데요. 풀사이즈 SUV라는 크기를 생각을 하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진동이나 뭐 떨림, 소음 같은 경우를 많이 잡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오에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라는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1초에 1000분의 1 단위로 이 노면을 재빠르게 스캔을 해서 상황에 따라 이 진동이랑 잔떨림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제동 부분에서는 살짝 위태위태한 감이 있습니다. 제동이 잘 안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공차 중량 자체가 무겁다 보니까 다른 일반 SUV보다는 제동할 때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동을 하게 되면은 차의 무게가 앞쪽으로 쏠리면서 전체적으로 차량을 미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제동을 밟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스티어링 휠 부분도 빠질 수가 없는데 차량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산뜻한 느낌입니다. 일반 SUV들 모는 정도의 그런 느낌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장시간을 운전하시게 되면은 팔꿈치에 조금 피로감이 도는 점은 어쩔 수 없이 양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달아준다고. 차에서는 근데 센서가 있든 없든 딱히 큰 문제는 못 느꼈거든요. 차 크면 주차하기 힘들지 않나요? 주차하기 자체는 힘들죠, 진짜로. 네, 센서 자체는 크게. 네, 센서 자체의 유무에는 주차를 하는 거에 그렇게 큰 구애는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카메라 자체가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가지고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지시들을 그냥 잘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주차를 하시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타오의 크기에 맞는 주차 공간 자체는 많이 국내에 없다고 보고요. 사실 어제도 뭐 코스트코라든지 이렇게 주차장이 큰 구역들을 많이 갔다 왔는데 코스트코에서도 사실 공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거든요. 거의 꽉 차는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편의사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 타오 자체가 크기가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카메라든지 이런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뭐 360도 카메라 뷰라든지 아니면 전후방 뭐 카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운전자 시야에 딱 맞게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어서 굉장히 편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애플 카플레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오토도 유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거든요. 편의사항 중에 또 하나 이 바로 후방 룸미러 디스플레이인데요. 단순하게 거울인 게 아니라 이 LCD 디스플레이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뒤에 카메라와 연동돼서 후방 상황을 이 룸미러로 보여줍니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주행 중에 사각지대가 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룸미러 디스플레이로 보여주게 되면은 후방에 있는 상황을 훨씬 더 편안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높낮이라든지 확대 축소
조도 같은 것도 이 안쪽에서 전부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나 이런 거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운전자의 입맛에 맞게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상등 깜빡이 버튼, 버튼 자체가 운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멀리 있습니다. 보통 같은 경우는 이 비상등 깜빡이가 센터페시아의 중앙에 있거나 이 스티어링 휠 부근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타워 같은 경우는 이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의 오른쪽에 위치를 했습니다. 일단 타워의 연비는 리터당 6km 정도인데요. 이 다이나믹 퓨얼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상황에 따라 배기량이랑 출력을 조절을 하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 오프로드 상황이나 고출력, 고배기량이 필요할 때는 전체 엔진의 실린더를 다 사용을 해서 출력을 높이고 이 일반 공도주행같이 고배기량을 사용을 할 필요가 없는 저출력 상황일 때는 이 실린더를 4개만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연비를 전체적으로 높여주는 기능입니다. 사실 이 정도 연비면 좋은 연비라고 보기는 어렵죠. 웬만해서는 리터당 9km는 너끈하게 가는 SUV들이 많고 그 이상을 가는 SUV들도 많이 쓰도록 하니까요. 근데 이 정도 크기에 9,000만원대 가격을 지불하시는 운전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감점 요소는 아닐 수 있다. 네, 오늘 세월의 풀사이즈 SUV 타워 함께 보셨는데요. 9,000만원짜리 하이컨트리 트림 반일 모델로 나온 차량 시구는 별부식 리어램프라든지 아니면 감속이 조금 부족한 차키라든지 모자란 부분이 조금씩 있는 차량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형제 차량격인 에스컬레이드를 디자인이나 기능 면에서 많이 따라왔다는 점에서 어쩌면 럭셔리와 가성비 모두 잡을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IT조선 이민우 기자였습니다.